자, 오늘 본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학계 2부 해가지고 임나일본부 생성하고 부활의 역사인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자,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부활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한론입니다. 정한론 아시죠? 이 조선, 한국을 정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벌 해야 되느냐? 왜 정벌 해야 될까요? 미워서? 미워서 정벌한다. 이거는 역사의 논리가 안 맞죠. 명분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조선을 침략하든지 한국을 잡아먹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약수국을 가서 먹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다? 역사적 논리가 필요한데 그 역사 논리가 뭐다? 정한론입니다. 정한론. 그러면 한국을 조선을 정벌해야 될 일본이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일본 땅으로 만들어야 될 그 논리가 필요한데 그 논리를 어디서 찾은 거다? 바로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 여기서 그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임진왜란 그리고 어때요? 대일항쟁기. 일본이 직접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36년간을 자기들 어떻습니까? 식민 통치하려고 했던 그 시간대. 그 명분이 바로 요겁니다. 그때 이제 조선을 정벌할 수 있는 모든 모티브, 소스는 뭐다? 일본 서기의 바로 임나일본부입니다. 임나일본부. 말 그대로 쉽게 말한다면 어때요? 고대 자기들의 식민지 땅이었다. 이거 해보면요. 4세기부터 6세기 200년간을 한반도 남쪽을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다시 뭘 한다? 그 땅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때요? 정한론의 계기입니다. 다분히 뭐죠? 다분히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적 논리죠.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를 갈,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논리에서는 어때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임나는 다시 정한론을 통해서 살아나는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신공항우입니다. 신공항우. 고구려 백제신라를 정벌해가지고 무릎 꿇리고 조공을 받았다는 그 아줌마입니다. 신공항우. 근데 일본에서도 실제 이 신공항우가 실제인지 가공의 인물인지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공항우 이전에 또 무슨 문화가 있느냐. 바로 큐슈지계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김수로왕의 딸의 문제에 관련된 그 역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신공항우를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봐야 될까? 가공이냐? 아니면 이 양반에 대해서 이 양반의 모델 인물이 원래 있느냐? 아바타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공항우를 중심으로 살아나는 역사 논리가 바로 임나일본부죠. 자, 여러분들 4세기, 6세기 우리나라에 일본이 있었습니까? 자, 일본이란 나라도 7세기에 일본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일본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호칭을 썼죠. 왜? 외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왜가 정식 호칭인데 일본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한반도 남쪽에 임나 일본부를 세웠다. 그 말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부딪히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또 장난치는 인간이 있습니다. 뭐냐? 이 임나 일본부는 후세에 이제 붙인 용어다. 이렇게 장난치는 인간이 또 나옵니다. 장난치는 인간이. 일본 서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자기들이 안 맞으니까 돼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 여기서 임나 일본부의 일본이란 말은 저 후대에 붙인 거다. 이렇게 말 가지고 또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작자들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일본 서기 근구에 신공항우 49년 연대기가 뭐죠?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369, 369의 이항점 C369로 보시면 됩니다. 369년에 말 그대로 신공항우가 어때요? 자, 우리나라 남부를 쳐들어와가지고 뭐랜다 고구려 백제실 여기 나오죠. 노란 거 여러분들 보시면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자, 탁순국에 이르러 탁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때 신라를 격파하고 지바발, 낭가라, 녹국, 안나, 다라, 탁순, 가야, 가라의 칠국을 평정하였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이 지명이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에 나오는 지명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가야사에. 그죠? 이걸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지명이 전부 다 한반도 남쪽에 없지만은도 있다고 비정을 하고 가야사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가야사를.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명했대요. 이걸 가지고 그걸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비리라는 나라, 벽중, 포미지, 방고. 참 우리나라에 없는 나라입니다. 사업이죠, 업. 네 개의 업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야사에 이런 지명이 없습니다. 근데 다 이때. 이때 가지고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라는 게 지금 우리 한반도 남쪽이라고. 자, 이래가지고 백제왕이 맹세까지 합니다.
만약 풀을 깔아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야, 이게 문장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두렵고 또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랫도록 썩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천년만년 영원토록 늘 백지를 서번이라 칭하며 봉갈로 일본 항실에 조공을 하겠나이다. 야, 이거 문장 누가 만들었을까요? 야, 이거 진짜 기가 차다. 이거 그죠? 요렇게 백제왕이 신공항호한테 무릎 꿇고 대 맹세를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했다고 일본서에 써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야기했죠. 이 기록만을 본다면 어때요? 이 기록은 옳다 그러다 말을 못합니다. 왜?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공항호가 쳐들어왔던 임나는 대마도라든지 큐슈가 되면 맞는 말이에요. 대마도에 이 지명이 있었고 큐슈 쪽에 어떻습니까? 구조 쪽에 어떻습니까? 이 지명이 있다면 이 말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지명이 지금 우리나라 남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때 일본은 뭐냐면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 들어보셨죠?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은 그 시간대 약 100개의 소국입니까? 나라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이제 신공항으로 등장하는 저 정권을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결집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철기 문화도 없었습니다. 문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우리나라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강초로 타고 올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어. 기술도 없었는데 저 아지매가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고구리 백자 철기 기술도 없고 이제 조그만 나라 소국의 뭡니까? 보면 여왕국인데 이 여왕이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부 다 무릎 꿇리고 조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한론이 만들어지고 그 지명을 먼저 보면요. 우리나라에 그때로 갔다 세마스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가들은 전부 다 그 지명을 가지고 가야사를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다?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러면 임나 일본부가 없었다고 하려면 뭘 해줘야 됩니까? 지금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이 하루빨리 그분들의 연구에 뭘 낸다? 일본 서기 지명을 다 빼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가야사를 연구 발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죠. 왜? 너무나 오랜 세월 속에 가야사 연구가 그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순간에 지금 가야사 석박사 논문 교수들은 전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왜? 전부 다 거짓말 친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결국 뭐냐?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더라도 일본 서기에 한반도 임나 지명 부정은 비정은 절대로 우리나라 지금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학문의 지금까지 토대였습니다. 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일본 이야기니까 일본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말 그대로 정한론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뭐냐면, 자, 명주유신을 중심으로 전후에 어떻습니까? 명주유신 이전부터 뭐냐면 정한론이 서서히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다? 그 가야가 임나라고 계속 일본 내부에서 주장하고요.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말 그대로 학문적 토대로 만들어지는 시기는 바로 명주유신 시기입니다. 이때 뭐냐? 말 그대로 뭐 해보면요. 자, 조슈분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어떻습니까? 명주유신을 성공시킨 인물들이 포진했던데, 그죠? 이 인물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풍신숙이라 어떻습니까? 원래 그 라인들입니다. 쫓겨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어디서? 이쪽에서 또 쫓겨들어가지고 여기에 처박혔던 인물들이 명주유신을 성공시키면서 일본의 권력을 잡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등박입니다. 아시죠? 보면요. 여기서 길러진 인물들이 명주유신을 성공시키고 결국은 어때요? 또 뭐냐? 정한론의 꿈을 이룹니다. 왜?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36년 자기들 식민지 삶으로 갔잖아요.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이 여기서 항상 꿈꾸던 어떻습니까? 정한론 조선을 먹어야 된다 했는데 그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등박문이 들어오잖아요. 보면. 그죠? 이렇게 우리 한일의 역사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때 정한론을 강력하게 이등박문이 교육시킨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 요시다 쇼인입니다. 한 번쯤 보죠. 누구하고 봅니까? 아베 지금 물러난 아베 총리가 뭐냐면 어디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고 그러죠. 보면요. 공물을 올렸다. 뭐 그런 비판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원래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인물들을 모시는 데냐? 신사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데죠? 원래 명치 유신하고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명치 때 그런 인물들을 모시는 신사인데 나중에 어때요?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크게 희생자를 모시면서 지금 어때요? 완전히 이제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신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어떻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의 초기 신문을 보면 뭐냐?
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누굴 찾느냐. 태평양 전쟁에 희생당한 그런 인물들, 자기들 그 국민들, 군인들을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느냐. 요 인물 찾아갑니다. 정신적 지주 요시다 쇼인이에요. 이 양반이 뭐냐면 항상 이등 방문이라는 이런 양반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했느냐. 우리 정한 논, 우리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 저 조선을 반드시 지배해가지고 원래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양반이 요 양반입니다.